그렇다면 형각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형각수님은 한국 불교의 교육 시스템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현각스님은 BTN 불교 TV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국 불교의 교육 시스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은 훌륭하지만 현대인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대학교, 뭐 대학원까지 교육하는 사람들이 옛날 방식으로 사회 변할 만큼 우리 교육 방식도 변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름만 내지 않으면은 한국 불교 자꾸 그런 일을 따라가면서 한국 불교를 배우러 온 외국인 스님들이 경직된 문화에서 일에 치중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정진의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육은 시작부터 정진이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첫 비구 스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일이 정진. 그러니까 스님 제가 천만원 정진 강조했어요. 정진. 현각 스님은 자신의 삶을 제도한 건 한국 불교 전통이지만 불교는 과학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맞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스님 중심 문화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스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부대중이 공부하며 현실의 잘못된 문제는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각 스님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며 조계종과 한국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과정 통해서 나는 또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친 조계종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자신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현각 스님을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라 포용해서 함께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듯 현각 스님의 글을 통해 한국 불교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해야 할지 사부대중 모두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